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얘네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도함수 그래프 봅시다. 3차 함수, 아, fx 3차 함수야. 도함수가 이 그림과 같을 때. 자, 그럼 이 말 속에는 벌써 뭐가 있을까? 아,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될 거야. 아, 얘가 y 꼴 fx 형태가 될 거야. 됐습니까? 왜냐? 양수고 얘가 증가, 감소, 증가. 아, 요때가 극대. 극대, 그 다음에 요때가 뭐라고요? 극소이구나.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아 x 이꼴 0일 때구나. 요 값이 x 이꼴 2일 때구나. 됐습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f0이 0보다 작으면 그랬습니다. f0이라는 요 값을 말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으려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위쪽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얘가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아, 요 그림인데? 그죠? 그러면 f0 요 값이랑 얘가 이게 y축이 되는 거잖아요. f0 요 값이랑 f2의 값을 가지고 보면 이게 더 작은 값이잖아요. 아, f2가 f0보다는 작은 값이야. 둘 다 음수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얘가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지워버리고요. 자, 실제로 어려운 거는 사실 니언이거든요. 자, 니언을 보시면 F0과 F2를 곱했을 때 얘가 뭐가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F0하고 F2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쓰면 잘 보세요. F0하고 F2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고 얘가 2잖아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0이 되면 되죠. 얘가 0이고 얘가 2인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또 그려봅시다. 둘 다 음수인 경우 있겠죠. 0하고 2가 있는데 둘 다 음수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로 볼까? 얘가 0이고 얘가 음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얘가 2, 0.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림을 지금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가만히 보면 그림은 이 상태에서 보라는 거죠.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자, 봐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는 경우 이건 안 되나요? 아, 얘는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저 조건에 만족 안 하죠. 네모친 조건에 만족 안 하는 거잖아. 네모친 조건에 만족하는 그래프를 딱 그리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기 좋게 이제 나눈 겁니다. 아, 얘는 F0이 F2보다 크고 이 값이 둘 다 양수인 경우고 얘는 F0이 F2보다는 큰데 F2는 0이 되는 경우고 이 값은 뭐냐면 F0은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작아. 근데 F2도 당연히 얘보다는 작게 되는 경우고 자, 얘는 F0이 있는데 얘가 0이 되고 F2가 2보다 0보다 얘가 큰 경우, 그렇지? F0이 큰 경우, 이 경우를 다 나눠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 풀이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뭘 해야 돼요, 이제? 아, 절대값을 씌우라고 그랬어. 그럼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위로 올리면 되죠. 이 그림 가고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다 올라오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얘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극소인 점의 값의 개수는 뭐라고요?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랬어. 봅시다. 극소죠. 극소죠. 두 개 맞네. 얘도 극소죠. 얘도 극소죠. 두 개 맞네. 얘 극소죠. 얘 극소죠. 두 개 맞네. 얘 극소죠. 얘 극소죠. 두 개 맞네. 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참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오든지 간에 다 극소가 몇 개가 돼버려요? 두 개가 돼버리죠. 이게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꾸 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게요. 자, 디귿은 보시면 F0하고 F2를 더하면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 F2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F0이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방정식 이거는 서로 다른 뭐 네 개, 아,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fx 그래프를 그릴 거야. x축이 있어. 여기 y축이 있어. 원점이고 여기가 2야. 자, 근데 봐봐. 0까지는 봐봐. 증가, 감소, 증가니까 올라가다가 찍고 내려오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이 F0이면 이 값이 F0이라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2일 때 값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지. F에다가 0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근데 거기다 뭐 했어요, 지금? 절대값을 씌우라 그랬어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오고 얘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올라오겠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씌우면. 그리고 나서 얘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F0는 뭐야? 요때 값이잖아. 선을 쫙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신경의 개수는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번 문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얘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묻습니다. 결국은.